야 이거 선배님도 써야 되겠다. 테슬라 다쳤을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잡다구리상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상반기 리프레시 됐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인과 함께한 따끈따끈한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의 출고부터 예상치 못한 입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게 좋아? 아침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모델 3 어플 깔았는데 너무 설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이 전기도 만땅 많이 넣어줬네요. 76% 동생도 사무실로 온대. 너 사무실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대. 뭐야, 나는 담배 다 못 피웠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오자마자 차에서 못 핀다. 이제 김현차야 이제 또 해야 되니까 하고 전화할게. 키를 받아서 자기 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도 여기 맛집이네.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응, 대박 맛집입니다. 대박 맛집이네. 사장이 일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 마크가 보이고 로고 보이고 오늘 차트키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보면은 첫 교감입니다. 저 뭐야 저거? 비닐봉지 레이저래. 응? 발판은 비닐 레이저래. 그리고 시트 커버가 벗겨져 있네요? 뭐야? 응? 이것도 왜 이래? 시트 벗겨져 있고 기둥 나빴어. 반품이야. 그리고 반품해야 되겠다. 시트가 벗겨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게 벗겨져요? 저건 안 벗겨져 있니? 그러게? 아닌가? 아 뭐야 트렁크고. 응? 다시 닫아봐. 열어봐. 리프레시가 되면서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구입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바꾼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차는 리프레시인데 트렁크 부분은 똑같습니다. 발판은 지금 달아야 되나? 네, 발판을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에는 요 깔판이 제공되지 않아요. 응? 아, 버렸고 어떻게?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에는 이 깔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장난해? 아이고. 테슬라 다쳤을까봐 걱정입니다. 매트 바닥에 다 칙칙으로 돼 있어서 그러네. 고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렌디스도 한번 타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테슬라에서 만납니다. 이게 뭐야 근데? 벌레 같은 거. 단차 같은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다. 구멍이 없는 게 아판이죠? 근데 요새 번호판이 볼트가 없더라고 이게. 응? 볼트가 없더라고 이 번호판이. 그러니까 나도 잠깐만 어땠겠지. 아 밑에 거 빼게 되겠다. 아 일단 밑에 게 내려가게 돼 있네. 오케이. 아 그 위에부터 넣는 건데. 위에부터 얘를 먼저 넣은 다음에 내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이네요. 네, 여기 뒤에는 앞에는 이렇게 한 거 맞죠? 맞죠? 안 빠지려나 모르겠다. 뒤에는
사장님 무슨 분 되는 거예요? 네, 다 드셨습니다. 네. 나사 이제 네, 나와요. 형 안 까질까요? 착각하기 힘든데 이거. 요런 것도 필요 없어요? 네,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참, 어우, 왜 이렇게 높아? 핸드폰 케이스, 이거 뛰자, 이거. 응? 뚝뚝. 지금은, 요거는 일단, 지금, 뭐야, 보호필름을 가져왔거든요. 요거 이제 들어가서 띄고 부착하는 것까지 절도 절묘합니다. 일단 카드키 활성화를 핸드폰 키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핸드폰 키로 설정 시작. 차에 가까이 있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오면서 하려고 했더니 다음 단계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카드를 존댓말 안 쓰셔도 돼요. 그치? 얘를 여기다 대라고 나와있네요. 이제 대고. 됐어. 성공. 성공. 그러면 이제는 카드키가 없어도 운행해봐요. 운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트 포지션 좀 정렬할게요. 됐고. 사이드 미러가 아주 지약이죠. 사이드 미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 진짜 화각이 너무 좁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뒤로 되지. 뒤. 아니. 야 소리 너무 안 나는데? 조용한데? 아,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하다. 왜 감이? 어? 주행 실감 이상해? 아니, 뭐야, 이게 소리가 너무 안 나니까. 어우, 굉장한 이질감입니다. 냉기만 타다가. 와, 진짜 뭐가 없다. 너무 흥한데? 어우, 서스펜션 딱딱해. 근데 이 정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서버립니다. 어? 그래? 응? 다시 어떻게? 아, 이게 가서 하다가 아셀 떼면은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이게 서버려요. 오 뭐야? 그냥 정지까지 됩니다 거의. 오 아, 정지까지 되네요 진짜. 아, 정지까지 되네요. 완전 범벅한데? 네 범벅합니다. 자 6천만 원짜리 범벅을 보고 계십니다. 아 완전 초보입니다. 초보. 사실 뒤에 건 괜찮은데 양옆에 게 별로네. 가지리. 요게 지금 니 리프레시로 되면서 여기가 지금 우드로 같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 여기가 이런 마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되게 좀 허접해 보인다 그럴까? 검정색이야 그냥? 네 근데 지금 되게 고급스 좀 그래서 이거 되게 더 예쁘다. 이게 예쁘다 이게. 고급스러졌고 그다음에 고급스러졌어. 무선 충전기하고 안 되네요 내 거는. 왜? 활성화 안 시킨 거 아니야? 되네. 아 이쪽이구나. 이쪽 한쪽만인가? 이쪽에다 한번 가볼게요, 또. 좀 위로 올려봐, 위로. 됩니다. 오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전에 우리 봤던 거랑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리게 돼 있어요. 얘네는 이렇게 뚜껑 옆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되게 무슨, 그 메탈 재질, 뭐라 그러죠? 그 유광 있는 거? 뭐라 그러지?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로 해서 기스가 막 나고, 안 좋았는데, 여기가 좀 고급스러워 바뀌어서. 그 전에 3월 달에 출고한 사람들은 아주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깊어. 뭐네, 가. 엄청 깊어. 여기 또 엄청 깊어. 이거 연결이 아니구나. 이건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 엄청 깊어. 이거 자체 무슨 뭐 열리는 건 없고? 없는 건 없네. 자, 지금부터 차량 점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온! 하하 미리 준비해왔죠. 자 하나씩 불러줄까? 예. 차체 색상과 휠 주문한 거 이거 똑같고 외부 도장 상태 결함 있는지 확인. 야 도장부터 결함 있어 벌써 생겼어.
네, 똥이 묻어 있어. 먼지가 좀 묻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물티슈 안 갖고 왔어? 물티슈 일단 기스납니다. 나중에 물티슈가 기스가 난다는 얘기 처음 들어 보네. 너무 상태가 너무 좋은데? 너무 테슬라에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상태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이뻐. 기스를 내가? 미쉐린 기어서 그런구나. 패널 단차 확인. 단차 확인했고. 단차 정품 아닌 것 같아. 단차 없어. 별로 없어. 어우, 기가 막혀. 별로 없어. 단차 별로 없어. 아, 이게 여기 단차가, 이게 단차인가?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좁아. 아니, 그건 옆면하고 앞면하고. 그건 이게 좀 편하네. 여기 옆면은, 여기 옆면은. 옆면은 좀 크네. 이쪽이 약간. 아, 정품 맞아. 어우, 정품 발견. 정품 발견. 여기 또 안 맞는다, 약간. 근데 다 안 맞는 거 근데 이 정도면 잘 맞는 맞아 나쁘지 않아 또 괜찮아 딱 고기에 딱 라인은 살아있어 포인트가 어떻게 이렇게 벗겨진 게 없는지 한번 탈착을 했는지 되게 불편해 이중접합물이 앞좌석 앞좌석만 이렇게 돼 있어 앞좌석만 뒷좌석은 안 돼 뒷좌석은 아니네 아니고 운전석 및 조수석의 비상 개방 버튼이라는 손잡이 종류 확인 안 하는데 손잡이를 어떻게 누르면 뭐가 있어? 아 여기 있다 땡기는 게 있네 땡기는 게 있네 여기 땡기는 게 있네 오케이 됐고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오케이 이게 더 편하다 우리는 이 보통 일반 차들은 보통 메모리 3개까지 되죠 기본? 무한대야? 무한대입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왜 이게 승리지야 이게 원래 이래야 정상이지 이래야 정상이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정품이야 정품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쇼바가 한쪽에만 이게 없어 처음에 모델스 나올 때 없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제 이거를 이쪽만 있고 저쪽은 없어 한쪽밖에 없어 한쪽밖에 없어 없는데 아, 자동으로 닫아주는 거구나 자동으로 닫으면서 이게 한쪽으로만 만들었는데 얘가 걸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오는 거야. 지금 나 이제 세팅을 갖다가 서버링 그걸 해볼래. 표준으로. 표준? 표준은 뭔데? 고성능이지. 아 표준이 고성능이야? 주행 모드 표준. 스티어링은 스포츠. 아니 이게 좀 더 무거울 것 같아. 표준 하지 않아?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브레이크 발 좀. 어휴, 나가는 게 틀렸어. 깜짝이야. 이따가 정신선 딱 쏟고 한번 확 밟아봐. 어? 알았지? 우리 어항인 거 알지? USB-C 포트가 있고, USB는 여기 보면, 글로우 박스 열면, 요게, 요게 있고요. 테슬라 이제 서비스 주문 이쁘다 하고 128기가 짜리야? 오 그리고 오 우퍼 괜찮아 아 표정 뭐야 너 거만한 표정 재수 없어? 어쩐지 베이스가 너무 세다했다. 어떻게? 저 A임자 어떻게? 어? A임자 한번 딸까? 자 한번 밟아. 아 A임자 아 뭐야? 이겼다! 아야 오. 와, 이거 뭐야? 와, 대박이야, 대박이다. 오, 와, 대박이구나. 오, 와, 대박. 오, 됐어. 오, 차 하자 발견했네. 어떡하지? 정품 출고했습니다. 가품인 줄 알았더니 정품이었어. 정품이었어. 무서워. 오, 무서워. 뭐야, 차가.